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아이 슈퍼히어로즈 아이언맨인데요. 독특한 제품인데 듀얼의 핀 토이스 해가지고 옛날에 종종 몇 번 보여드린 제품이고요. 품질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회사 제품이 이렇게 별로 국내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DLP9002라고 제품이 되어 있고요. 아이언맨 슈퍼히어로인데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나왔는데 문방 같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크 27번 디스코 카멜레온 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정품에는 없는 거고, 찾아본 게 어딨더라. 자, 커스텀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레고 마블 마크 치고 디스코 뭐 카멜레온 되어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마 요런 식으로 제대로 구현됐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면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멋지게 나오면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빼고, 네가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뭐 있는 거고, 자. 파란색이라 정말 옛날에 했던 건 아니겠죠. 자, 카드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는데 이거 마크 7번에 대한 거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멋진 거 실사 버전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를 보도록 하지요. 자, 짠짜자잔 짠짠짠짠 짜자잔. 그러나 웬 닌자고가. 자, 손부터 끼워주시고, 자, 여기서 또 닌자고, 짜니까, 이렇게 얼굴이, 가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는 안 돼 있고요. 그냥 갖다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정품 아까 보여드린 그 커스텀 제품에는 얼굴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데, 하여튼 요건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가슴에 프린팅 요렇게 되어 있고, 다리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린팅은 아까 보여드린 거랑 그거랑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한데, 뭐 그거 말고서는 뭐 비슷한 제품이 안 보였는데 뭐 7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얼굴 끼워주시고 자 위에 덮어주시고 이렇게 끼니까 또 괜찮네요. 턱 쪽에도 이렇게 주황색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리 쪽에다가 자, 요거 끼워주시고 팔 쪽에다가 발 내렸어 하늘을 날아가는 저 아이언맨 멋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괜찮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린팅 아주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괜찮고 가슴팍도 뭐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는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열면 조금 깬대는 거 그거는 아쉽긴 한데 자, 이런 제품이 되어 있고 문방구에서 2,000원에 구입했고요. 뭐 그 정도 가보시면 있을 것 같고 세트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듀얼 에핀 DLP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블록 월드 뭐 인베너 이노베이션 뭐 바이미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이 회사 것도 종종 보여드리면 좋은데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자주 못 보여드리고요. 자, 간만에 뒤에 있는 거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색상 제가 잘 몰라서 번호 써놨습니다. 2번 마크, 16번, 마크 16번, 마크 22번, 21번, 6번.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하는 것 같아. 미스터 아이언맨 선발 대회 오늘의 너는 사회냐? 자,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신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